전체 당원들과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과 사랑하는 온나라 전체 인민들, 그리운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는 조국 역사의 특기할 사변들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20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어버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의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남녘 겨레들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